유튜버 카라큐라가 자신을 고소한 먹방 유튜버 찌양에게 보낸 옥중 자필 편지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데요. 해당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 YTN의 스타 뉴스룸은 카라큘라가 찌양에게 보내는 자필 편지를 단독 입수해 보도했는데요. 이 편지는 카라큘라가 구속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찌양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자신이 협박을 통해 돈을 요구하려던 의도는 없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카라큘라는 5장의 편지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선처를 부탁했는데요. 카라큘라는 자필 편지에서 저는 유튜브에서 카라큘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이세욱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찌양 사건과 관련된 공갈 방조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범행을 방조하지 않았으며 찌양의 고통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죠. 그러나 이러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의 반응은 차가운 상황입니다. 특히 카라큘라는 편지 말미에서 긴 편지를 읽어줘서 고맙다라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으나 여전히 자신이 억울하게 협박범으로 몰리고 있다는 불만을 드러냈죠. 그는 찌양 협박범으로 지목된 부분에 대해 매우 억울하다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억울한 심경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카라큘라는 현재 구제역과 함께 찌양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인데요. 구제역은 찌양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공갈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카라큘라는 이를 방조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당시 카라큘라는 구제역에게 찌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유포하기보다 직접 금전을 요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취지로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죠. 또한 카라큘라는 찌양 사건 외에도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처리되었으며 재판 없이 벌금이 부과된 상황이죠. 또한 카라큘라는 구속되기 전 가로세로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이 찌양을 협박해 금전을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곧바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에 해명 영상을 게재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영상에서 그는 두 아들을 걸고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라며 결백을 주장했으나 이후 관련 의혹이 계속 불거지면서 결국 유튜브 활동을 중단하고 모든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당시 카라큘라는 마지막 영상에서 BJ 스투에게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한다라며 공식적으로 유튜브 은퇴를 선언했죠. 이런 가운데 6월 수원 지방법원에서 카라큘라와 구제역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인데요. 많은 이들은 이번 재판을 통해 카라큘라의 억울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라큘라가 실제로 협박을 방조했는지 아니면 억울하게 몰린 것인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이목을 끌고 있죠. 현재 상황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제 와서 미안하다니 정말 가식적이다. 재판 전에 편지를 보내다니 구린내가 나네. 속이 훤히 보인다. 너 혼자 억울한 게 아니야. 너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을 거야. 이건 2차 협박이나 다름없다. 진정한 반성은 없고 오직 원망뿐이네. 찌양이 정말 힘들었을 텐데 감옥에서조차 자신을 변명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찌양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 유튜버 카라큘라의 상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